네, 어제 다섯 번째 TV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 또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정치부 김성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제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말들 지금 지지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의식을 많이 한것 같아요, 지지율도.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정책 중심이 경제 분야 토론이다 보니까 네. 이전보다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정책본부장과 토론하시라 이야기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홍 의원님하고는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도 그 아, 제가 신부하고 이야기하기 싫어요. 이 포퓰리즘 공약은 이제 그만 내시면 되겠어요. 모든 것이 그래 배배 꼬여가지고 저한테 왜 그렇게 엄격하게 하십니까? 저는 말싸움 잘 못합니다. 보면 뭐 기싸움이 대단했던 것 같은데 또 기싸움을 벌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사드 비용 부담해라 트럼프 발언 놓고 지금 의견들 엇갈리고 있는데 후보들 입장 어떻습니까? 네, 어제 갑자기 나온 소식인데 이 네. 뉴스로 인해서 어제 경제 분야 정책 토론회도 뜨거웠습니다. 각 후보들의 입장 먼저 네.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보 쪽에 지금 문재인 후보와 그리고 정의당의 신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봐봐, 내가 뭘 했냐?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드 도로 가져가라 뭐 그런 얘기를 네, 하고 있고요. 심상정 후보가 그렇게 그리고 얘기했군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사드 찬성파 입장에서는 뭔 소리를 하냐? 이건 트럼프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네. 이게 계약상은 어차피 우리가 안 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언급해서 기존의 유리한 계약을 흔들 필요가 없다.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소파 우리 주한미군 주둔군 협정에도 우리 군은 시설과 부지에 대한 제공만 하지 운영에 네. 대해서는 미군이 하게 돼 있고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이또 트럼프 발언 중에 또 하나가 문제가 됐던 게 한미 FTA를 재협상하겠다는 건데 또 이를 놓고서도 후보들 간에 입씨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한미 FTA를 누가 주도했고 체결을 했느냐 부분을 놓고 네.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서로 의견이 있었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도 팩트체크가 있었습니다. 양쪽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한미 FTA를 우리가 자, 체결한 후보? 예. 문재인 후보 사람들이죠. 지금 발언 시간을 초과했습니다. 자, 거짓말을 저래 해가지고 대통령 되겠어요? 대통령이 뻔한 거짓말을 해요. 한미 FTA 내 체류탄 속에서 내가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네, 의견들 엇갈리는 것 같은데 누구 네. 말이 맞는 겁니까? 네, 서로 자기가 했다 이거 했는데 저희가 네. 일단 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한미 FTA 우리가 체결 누가 했냐? 그래서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가 타결된 것은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다시 2011년에 이명박 정부 때 비준 발효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했던 노무현 정부의 협상안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 모두 좀 불리한 조항이 있다. 그러니까 네. 재협상을 하자 해서 재협상을 했고 네. 그때 야당이 된 민주당 쪽에서는 격렬히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네. 진통과 과정을 겪으면서 2011년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말대로 홍진당의 최루탄 본회의장의 체류탄 사건이 터지면서까지 비준 동의가 통과가 됐고 네. 이게 발효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양쪽에 다 얘기가 맞는데 시작은 노무현 정부에서 했고 중간 수정 후 발효는 이명박 정부 때 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점도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문재인 후보가 나 말고 정책본부장이랑 토론해라 이 말로 좀 곤욕을 치른 것 같은데 이 말의 주인공 윤호중 정책본부장이죠? 어제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된 발언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의 대표 공약이 바로 81만 개 공공 일자리 부분이고요. 네. 이거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제대로 답을 못하면서 정책본부장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네. 지난 토론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 민주당이 정책 공약집을 내놓으면서 윤호중 본부장이 직접 설명에 나섰는데 어디에 세금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서는 말을 못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체적인 과세 구간이라든가 또 세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들이 그동안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득표 활동? 네네. 네, 저희도 어제 이거를 들으면서 길을 의심했었거든요. 네. 득표 활동 때문에 재원 공약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냐? 네네네. 맞다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캠프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재원은 계산을 했는데 참마 표에는 도움이 안 돼가지고 공약집에는 넣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81만 개 일자리 재원, 문재인 후보도 모르고 윤호중 정책본부장도 밝힐 수 없는, 아 몰라, 그냥 별들에게 물어봐. 그런 네.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전락을 한 셈이 된 겁니다. 네, 뭐 표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얘기를 공개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곤욕을 치르는 거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